경북 안동의 한 여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시험 도중 부정행위를 의심받자 학교 앞 한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. 경북 안동의 한 여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시험 도중 부정행위를 의심받자 반성문에 억울함을 호소한 뒤 학교 앞 아파트에서 투신했습니다. 안동경찰서와 유족 등에 따르면 경북 안동의 A 여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B 양은 지난 10일 학교 앞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. 이날 B양은 1교시 영어수업 수행평가 도중 교사로부터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. 해당 수행평가는 유명 팝송의 감상문을 세 문장의 영어로 적어내는 것으로 교사는 B양의 책상 서랍 안에서 영어로 된 문장이 적힌 쪽지를 발견해 커닝을 의심했습니다. 유족에 따르면 B양은 이를 부인했으나 해당 교사는 B양의 말을 듣지 않고 부정행위로 간주해 B양에게 교무실 한쪽 공간에 앉아 반성문을 쓰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B양은 반성문에 교사가 커닝을 했다고 단정지은 쪽지 속 문장이 수행평가지에는 없다. 그런데도 0점 처리된다면 받아들이겠다라고 썼습니다. 학교 정문에서 경비원이 어딜 가느냐고 물었을 때 B양은 문구점에 다녀오겠다라고 답했고 외출증이 따로 없었음에도 B양은 큰 문제 없이 학교를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후 B양은 학교 인근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. 아파트 주민들의 신고로 B양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캠페인 윤수윤이었습니다.